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었잖아요. 여러분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좀 사셨나요? 저는 한동안 쇼핑을 엄청 자제하다가 이번에 에이블리 겨울옷 타올이랑 겹쳐가지고 쇼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산 제품들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레이어드 티셔츠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긴팔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반팔입니다. 둘다 완전 레이어드용으로 샀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옷을 좀 빡시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둘다 길이감이 좀 있는 제품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팔은 M 사이즈였고요. 요 긴팔은 X 스몰 사이즈였습니다. 좀 약간 사이즈가 완전 들쭉날쭉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딱 재질 만져보면 일단 둘다 질감은 아주 똑같고요. 그리고 요 긴팔은 19,900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17,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에이블리 하울에서도 레이어드 티셔츠 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원단이 너무 얇 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더 구입을 해봤어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오, 이거 너무 잘 샀다. 일단 요거 팔 기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반팔티 좀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을 좋아하는데 되게 팔 기장 길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요 전체적인 기장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이뻐.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레이어드 티셔츠 좀 입어보면서 느낀 건데 레이어드 티셔츠가 요 몸통 폭이 너무 널찍하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여기 위에다 이제 맨 처음에 딱 입었을 때좀 밑에가 너무 찌글찌글하게 울어버려가지고 몸통 폭이 좀 적당히 좁은 게 좋은데 요게 딱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저 완벽한 레이어드 티셔츠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심지어 옆에 이렇게 귀엽게 조그맣게 트임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센스까지. 아 진짜 이거 너무 만족인데요? 짠! 이렇게 위에다가 맨투맨도 같이 입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남는 길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운데가 길게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만족. 짠! 이렇게 긴팔 티셔츠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제 요거는 딱 봤을 때 소매는 또 그렇게 엄청 긴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짧게 떨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이 굉장히 좀긴 편이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치마 끝까지 다 가려지고. 얘는 또 반팔 티셔츠랑 다르게 완전 딱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저 반팔 티셔츠는 좀 뒷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옆부분에 이렇게 좀 길게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 몸통 부분이 훨씬 더 폭이 좀 좁다는 느낌. 요것도 한번 저 맨투맨 위에다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맨투맨 위에다 입어줬습니다. 짠! 요렇게. 핏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까 그 반팔 티셔츠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요거 레이어드 했을 때는 요게 좀더 마음에 드는 느낌이에요. 요 트임이 좀더 얘가 깊어가지고 요 옆부분에 요렇게 트임 보이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 이거 진짜 상당히 마음에 드네? 너무 잘 샀다. 면 자체도 되게 탄탄해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목이 막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건 진짜 두고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짜잔! 상자가 굉장히 작죠? 이건 액세서리입니다. 우와! 요렇게 짜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러브이즈투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도 딱히 할인은 없이 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뭐한 거지? 하여튼 요거 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아크릴 반지라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손가락이 좀 얇은 편이어가지고 다른 손가락에서는 홀라당홀라당 빠져버리고 검지손가락에 좀낄수 있을 것 같은 요정도 이렇게 낄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옷이랑 완전 찰떡이네. 하여튼 요렇게 반지 사봤습니다. 너무 키치하고 진짜 귀여워. 자, 그 다음은 제가 무진장 좋아하는 브랜드 크랭크. 엄청나게 기대하던 건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얘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와, 미쳤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와, 대박.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털 가디건. 솔직히 되게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특히나 이 그린색이 색깔도 너무 이쁜데? 요거는 이제 가격이 78,000원이었어요. 이제 옷 디테일을 좀 보면 되게 좀 약간 털이 날림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코가 입으면 간질간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벌써 간지러워.
근데 제가 이거 사이트에서 처음 봤을 때 사실 좀 겨울에 입기 너무 춥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느낌의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그렇게 춥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약간 연말 파티 같은 데서 파티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연말 파티 같은 데서 입어도 되겠다 싶은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번에 에이블리 하울에서 샀던 이 롱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오 이거 진짜 아주 제대로 광대 같은데? 되게 화려한 느낌이고요. 오 이거 실물로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원단 자체가 좀 약간 보온성이 높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딱 입었을 때 지금 되게 따뜻한 느낌 많이 들어요. 살짝 더운 정도? 근데 이게 털 날림이 진짜 너무 심하고 이 모 자체가 조금 기장이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핸드폰 칠 때 이렇게 좀 약간 이 털이 살짝 거슬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털 날림이 좀 있으니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 자체도 너무 크롭하지 않으면서 조금 약간 슬림한 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고 특히나 팔 기장 길어가지고 너무 예뻐. 이거 입고 어디 가지? 뒷모습은 이런 느낌. 다음 제품은 요거. 요거는 모자예요. 제가 이거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요 브라운색이랑 화이트랑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색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름을 보니까 아쿠아 믹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푸른빛이 도나봐요. 요렇게. 이제 가격은 72,000원이어가지고 모자치고는 조금 비싸긴 하죠. 근데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다는 거. 근데 찾아보니까 요게 페이크 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요런 털 제품들은 이제 페이크 퍼 아니면 잘 구매를 안 하긴 하는데 요것도 역시나 페이크 퍼여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요거 한번 써볼게요. 최대한 깊이 눌렀으면 약간 요런 느낌. 나 되게 힙해진 느낌이야 지금. 핏이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훨씬 좁은 느낌인데 그게 오히려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비싼가 파는걸? 이렇게 모자 사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대만족. 다음 제품 아우터를 하나 샀습니다. 짜잔! 좀 크롭한 기장인 더플코트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또 귀여운 거 환장하는 사람으로서 이 코트를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얘는 이제 노이아고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다른 색상도 있었는데 그 색깔도 다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제일 많이 입을 것 같은 이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43,000원이었는데 불프 세일로 12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 단추에다가 안쪽에 똑딱이랑 지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잘 막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부분은 이렇게 다 퀼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팔 안쪽까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은근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좀 짧아가지고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짜잔. 이게 생각보다 좀 제가 생각했던 핏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이 기장감은 생각보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소매 기장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팔 부분에 통이 좀 굉장히 커가지고 진짜 엄청 약간 오버핏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어깨 부분이 너무 이렇게 방방한 느낌? 동그란 느낌. 그게 살짝 귀여움과 약간 요상함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도 되게 귀엽고 이 옷을 딱 처음 들어봤을 때 묵직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또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 그냥 살짝 무게감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딱 옷 자체가 진짜 되게 탄탄해가지고 보온옷 입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입었을 때 확실히 딱 따뜻한 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한겨울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이제 제가 산 건 아니고 브랜드 측에서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요. 이제 스모키 베어라는 브랜드인데 미국 전역에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자연 화재 방지 캠페인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요거는 이제 짙은 그린색의 레글런 맨투맨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에 되게 귀여운 곰돌이가, 얘가 스모키 배우인가 봐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라지였는데 이게 핏이 좀 상당히 빡시하거든요. 이거 어떤 핏인지 궁금해가지고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일단 이 레글런 느낌도 진짜 귀엽고 그리고 핏 자체도 라지인데 딱 제가 좋아하는 빡시함입니다. 얘는 이제 소개가 기모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봄이나 가을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를 이제 요게 좀 약간 이렇게 치마 가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후드입니다. 근데 색감이 되게 약간 쥐색 같은 느낌의 회색인데 이게 저는 이 색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지금 주머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에 이런 라벨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모자 쓴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자 먼저 썼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 깊이감입니다. 아, 저 이거 진짜 입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감탄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레글런 맨투맨도 진짜 너무 귀여웠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색깔이 진짜 대박이에요.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이 후드는 뭔가 그 질감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단이 뭔가 되게 탄탄한 느낌이에요. 신축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 대신 엄청 빳빳하고 좀 약간 탄탄한 느낌. 그래서 엄청 튼튼한 후드티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핏을 너무 잘 뽑는다.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이제 옷들은 다 소개를 해봤고 이제 29cm에서 구매한 신발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요거 이건 이제 오니츠카 타이거 브랜드 제품입니다. 짜잔 요렇게 색깔이 엄청나게 엄하죠. 어른들이 가끔 되게 이런 형광 핑크 이런 거 보시면 색깔이 야하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되게 약간 야시시한 그런 핫한 핑크색의 운동화를 샀습니다. 요새 약간 옛날에 많이 신던 얄쌍한 스니커즈가 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좀 레트로 같은 느낌으로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색깔 조합이 일단 여기 진짜 완전 싹 핑크에다가 이 끈까지 핑크예요. 그리고 옆에는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사실 요새 핑크색이 너무너무 꽂혀가지고 핑크색만 보면 막 다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들어요 진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구매해봤습니다. 이거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 가격이 14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뒷부분에 이 라벨 있죠. 여기가 되게 이렇게 뭔가 달랑달랑 거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뒤로 딱 접혀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접히는 거. 무슨 꼬리같이 되게 약간 거슬리는데? 이거 일단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은 진짜 편하고 제가 이거 정 사이즈로 샀거든요. 근데 정 사이즈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막 작거나 답답한 느낌 없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뒤에 이 꼬리 같은 이 라벨이 엄청나게 거슬려요. 이렇게 자꾸 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뒤꿈치에 찰싹 붙어있다든지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붙여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길에 신고 다니면 시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포인트 아이템으로 딱인 느낌. 자 다음 제품 짜잔 마르디 메크르디라는 브랜드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저 근데 이 브랜드 이름 맨날 헷갈려요. 마르디 메크르디인지 메르크디인지 이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짜잔 요렇게 짜잔 요렇게 완전 귀여운 털부츠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사실 롱부츠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은근 이런 숏한 털부츠는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아 진짜 미쳤어. 너무 귀여워. 요거는 이제 이름이 룬부츠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해외에서 그 핫하다는 문부츠 아시나요? 그 브랜드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디자인도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요 부츠를 선택한 이유가 요 굽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생겼더라고요. 그 문부츠는 조금 더 뭉툭한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76,000원인데 요거 할인받아서 15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6K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3.5랑 4.5 고민을 하다가 3.5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발 디테일을 보면 이렇게 신발 끈이 일단 색깔이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히피 느낌이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스웨이드 부분은 어그부츠 같은 느낌인데 또 양털이랑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무난한 어그부츠 같은 느낌도 안 나고 좀 약간 유니크한 그런 스타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 옆부분에 이렇게 귀여운 패턴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자수인 줄 알았거든요. 자수도 아니고 이게 뭔가 약간 인쇄된 그런 느낌인가? 뭔가 도장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부분에 아주 큰 라벨이 이렇게 붙어있고 이거 진짜 너무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귀엽고 러블리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 제가 발 사이즈가 235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230 사이즈를 산 거잖아요. 근데 막 작거나 이렇지 않고 딱 되게 잘 맞는 느낌입니다. 여유있게 잘 맞는 느낌. 그리고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털들이 이렇게 다 발을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귀엽다 진짜. 대만족! 짠! 이렇게 해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샀던 제품들 다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 옷을 입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 진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많았어요. 진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은 진짜 대성공인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받은 거는 그렇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참에 구매를 해서 아주 좋은 것을 얻었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블랙프라이데이 언박싱이었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